Hello, I am about to leave for day two of Junyoung's fan con. I was not able to go to day one. Yesterday I was hospitalized and it was literally the worst day of my life. Anyway, today I have a second row ticket and medication. Am I supposed to be walking? No. Am I supposed to be sitting? No. However, I'm so excited. Okay, let's go see Junyoung. Enough about that. Let's go. Let's. It's kind of confusing, I won't lie to you. Like, I don't know where I'm supposed to go. Now that I walk out of there, there's a sign. So, okay. Oh, wow. I'm so cute. I got my gift. They're trying to make sure everybody got their gifts. I wonder if they. No, they definitely have enough. That's how that works. What? No way, no way, no way.란데부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저는 갓세븐의 박진영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보신 분? 오케이. 늦은 사람 어제도 그렇고 꽤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뭐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닌가 보네 다들
에이지가 확실히 보이네. 그대는 어젯밤도 선잠에 들었나요? 그대 가는 길에 그 끝에 서 있나요? 두 눈을 감고서 내 품에 안겨도 다 괜찮아요. 저 친구가 잘 소개해줬나요? 네. 여러분들의 동생 아가 아가즈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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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는 저에게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왔어도 저에게만 포커스 집중해 주셔야 돼요. 혹여나 뭐 태국에서 누가 왔다고. 뱀뱀 씨 어디 계시죠? 봐봐.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 어, 뱀아 잘 왔네. 오늘 봐봐요. 잘 봤고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유바비 같은 애인 어때요? 네, 말은 좋다고 하면서 고개는 계속 흔드시네요. 네? 박지경 봐도 좋아요. 그래요. 이런 반응 때문에 그 캐릭터를 했던 것 같아요. 좋지만 죽이고 싶은 그런 스타일. 2014년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갓세븐. 저 중에서 제가 웃긴 사진이 아니에요. 저희는 저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왜 비웃으시지? 아, 웃긴다. 저,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저 때는 제가 힙합에 몰두해서 힙합을 좋아하고 했던. 저도 힙해요. 걸스 걸스 걸스. 날 바라보기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 카메라 어디 있어요? 주민? 맞아요. 딱밤을 한번 탁 때리는 느낌이에요. 한번 축축 쏠 때마다. 진짜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맞자마자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원래 이렇게 아프나요? 아니에요, 해야 예뻐요. 네. 저는 갓세븐의 박신영이고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왜 대답 안 하세요? 1층 A구역 2열 7번. 고마워요. 야, 센스 있네. 야, 저번에 라디오에서 컴백 준비한다고
요즘 노래 연습하고 있다고 했는데 뉴진스의 하이보이 제대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다른 연습했던 요즘 노래 춤 어떤 게 있나요?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이보이요? 하이보이가 좋아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기억은 안 나는데 띄엄띄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 제대로 추라고 하니까. 주시죠. 심찹고 러브 다이브 괜찮나요? 네! 요즘 춤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느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엉덩이를 이렇게 아이고 고마워요. 질문 너무 고마워요. 네 어떤 기회든 와서 팬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진솔한 대화, 좀 더 어른스러운 대화. 아직 제가 20대라서 6월부터는 만 나이로 간대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6월부터 저는 28이에요. 여러분들도 에이지가 내려갑니다. 소리 질러! 네, 비밀 게임이에요. 시크릿 게임 룸. 네, 아주 받아줘요. 제가 아이 또 겁준다. 처음부터
고마워요. 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까지 제가 어떤 걸 맞춰야 이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전 용감하니까 바로 가는 거죠. 이상해요? 진짜로? 뭐 짰어요 혹시? 버섯이네. 제가 그 샤브샤브 먹을 때 맨날 넣는 그 버섯 맞죠? 1번 맞췄죠? 저를 너무 약하게 보시네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양말? 양말이에요? 수면 양말. 제가 잘 때 수면 양말을 항상 신고 자거든요. 좀 따뜻하게 자는 걸 좋아해서 이런 보돌보돌한 건 항상 밤에 제가 이렇게 딱 감촉을 알기 때문에 쉽게 알죠. 새 거네요, 다행히.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자, 세 번째 가요. 이건 뭐야? 아! 그 과일이잖아. 아니야? 어, 이거 이름 뭐지? 이름 뭐지? 그 있잖아. 아, 그 이름 뭐였지? 이 과일이잖아. 이거 까가지고 안에 흰색 그거 뭐였죠? 두 글자 끝까지 나는데. 리치, 리치. 기억이 왜 안 나? 리치. 맞아요. 아~ 아, 내 기억력. 네. 어, 아, 어떻게 항상 사람이 재밌어요? 항상 재밌을 수 없잖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걸 까먹었다는 게 부끄러워서 길을 잠깐 이탈했습니다. 리치. 맛있어. 자. 오! 아, 이거. 에이. 왕꿈틀이잖아. 금방 콜라만 먹었어요. 이게 제일 긴 건데. 자, 다 맞췄습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갈 건데. 진영's choice. 아, 이러려고 이런 질문 넣었나봐요. 어, 섹시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웨이브. 상큼은, 여기서 이제, 뭐랄까, 웨이브를 하더라도, 이렇게, R&B줄을 깨물고. 이렇게. 이런 섹시와 상큼 중에, 뭐가 제가 더 자신 있을까? 자. 위가 O고 밑에가 X입니다. 하나, 둘, 셋! 아, 맞았습니다. 전 X입니다. 전 상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인 거잖아요. 딱 좋아 뮤직비디오 한번 봐보실래요? 저 그때 진짜 상큼했거든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만 상큼하다. 오케이.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자, 갓세븐의 메들리였습니다.
네, 아, 이렇게 다행히 끝났습니다. 숨참고 love life. 아무튼 오늘 랑데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무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반주를 책임져 주신 우리 밴드팀께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저희 베이스의 이명철입니다. 긴장했어. 자, 드럼의 김은석입니다. 처음이 신효섭입니다. 이분은 많이 보셨죠, 어디서? 네. 3일 동안 보신, 혹시 그 JJ 프로젝트? 네. 저와 11년을 함께한 성함이 뭐시죠? 안녕하세요, 이준우 쭈루입니다. 저기 프로틀과 우리 감독님께 박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스테이지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께 박수! 그리고 저에게 박수! 그리고 우리 팬들을 위해 박수! 저기요, 그러지 마시고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다이브 한 번 더 가시죠! 아니, 기타 치지 말고 나와서 춤추라고요. 지금 잠깐만이래요, 감독님. 아, 감독님 텐션 떨어졌는데. 그건 말 걸어주지 마. 아무 말 없이 찾게 되는 건 알가지 너. 고요했던 이 바다 위에 햇살이 저물어 갈 때쯤. 저는 준비한 것만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가요? 다이브 준비됐어요, 감독님? 갈게요. 지친 걸 알면서도 떨어진다. 난 아플 거란 걸 나도 잘 알면서도 바다가 빌어가는 세상 그 꿈꾸며 받아들인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죠. 커밍홈 좀 붙어주세요. 우산 없어도 돼요. 그냥 나오세요. 커밍홈 주시죠. 여러분, 우리 댄서들 힘드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것 같던 시간 잘 지냈어 뱀뱀은 갔을 거예요. 뱀뱀이 또 이 뒤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을 거예요. 오, 뒤 안 보는데. 네. 이번 공연 때는 아마도 카메라를 잡지 않았을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 팬들 찍고 편하게 기록하라고 아마도 편하게 찍게 뒀을 거예요. 예예예. 이 친구 잘 보였어요? 진짜요? 다행이네요. 오늘 진짜 와줘서 고맙고. 제가 또 이렇게 다시 볼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앙콘이요? 네! 안 돼. 평행선 뒤를 지나가던 너 만남이란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난 걸 아마도 운명이라 부르겠지 투명한 머리 유리컵에 떨어뜨렸던 너와 나의 색깔
네,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건 기적입니다. 사실 아까 그 가죽 바지 때문에 터질까봐 제대로 못 쳤었어요. 한번 빡 소리가 나더라고요. 치다가 아쉽다는 듯한 저. 여러분, 우리는 지금만 헤어지는 거고 우리 다시 볼 거예요. 저 꼭 돌아옵니다. 편하게 있다 가세요. 여러분 잘 자요. 사랑합니다.